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언어 치료 꿀팁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세 번째 시간의 주제에 이어서 시리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핵심은 제목은 이렇게 됐어요. 연상 언어 발화법. 연상 언어 발화법이라고 이제 제가 개념을 새롭게 좀 정의를 했어요. 이 방법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연상 언어 발화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세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언어 발달 지연, 무발화 아동의 발화 능력을 키우는 연상 언어 발화법. 연상 언어 발화법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초편이에요. 뇌는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 뇌는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내나? 라는 부제로 해서 기본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순서는요, 지금 오늘은 기초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연상 언어 발화법 두 번째 시간은 아동의 선호 감각을 강력하게 자극하라는 부자로 해서 실전편을 갖다 말씀드릴 거고요. 연상 언어 발화법 세 번째 시간은요, 완성된 연상 언어 발화법으로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AMMT라는 발화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로 연강들이 쭉 있을 것이니까 차례대로 강의를 갖다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 제가 꿀팁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몇 가지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폐아동 성향이 있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언어 모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요,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모방이 출현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조차도 행동 모방을 먼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눈 맞춤도 안 되고 행동 모방도 안 되는 애들한테 언어 모방을 갖다가 강의한다,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자, 눈 맞춤이 된다, 아이가 그 다음에 행동 모방이 된다라는 상황에서 행동 모방의 연이어서 언어 모방이 자연스럽게 출현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언어 모방과 능동적인 언어 모방. 능동적이라는 거 이거죠. 나 따라해봐, 따라해봐 하지 않아도 애가 엄마가 하는 소리 갖다 저절로 모방을 하는 능동 모방이 돼야 되고요. 지연적으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모방이 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 소리를 따라하는 즉각적인 모방이, 언어 모방이 발음은 좀 이상하더라도, 소리는 좀 이상하더라도 애가 출현을 한다면 그 아이는 예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 언어 능력을 갖다 발달시킬 수 있는 브레인 뇌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행동 모방은 출현을 했는데, 이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모방,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모방은 아니라도 소리 모방이 출현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라면, 이제 자폐 성향의 아이들이라면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언어를 갖다 출현시키는데 상당히 딜레이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이거는 브레인에서 언어를 출현시키는 시스템에 손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아동들에게 이 연상 언어 발화법, 즉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소리 모방이 잘 출현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연상 언어 발화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갖다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즉 연상 언어 발화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뇌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언어라는 걸 출현시키는지, 어려운 언어를 발생시키는지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지금 위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은 이게 지금 뇌과학의 모든 것이라는 박문호 선생이 쓴 책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을 잠시 사용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역이 길게 발화되는 그림을 과정을 갖다 가장 감명이 나시는 그림이에요. 옆에 띄어놨을 텐데요. 자, 이 영역에 연합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요 과정들을 갖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연합 영역이라는 것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요, 그 언어 자극 중추를 갖다가 자극하게 되는 감각들을 의미합니다. 이 감각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간다는 게 아니라 본 거, 듣는 거, 느낀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의 감각 자극이 언어의 베르니케 영역을 갖다 자극을 하는 겁니다.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키는 감각 영역이 이제 연합 영역으로 작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각, 청각, 체성 감각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각, 청각, 체성 감각이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영역을 자극하면 이제 언어라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베르니케라는 영역은 언어에서 입력 과정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이 감각이 입력돼서 언어화되는 과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손상 시에는 이게 발화를 막 하지만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사과를 보고요. 맛있겠다라는 느낌. 예? 저걸 맛있겠다, 시고 맛있겠지, 달겠지 이런 느낌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느낌에서 먹고 싶다라는 이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그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브로카 영역이라는 거는 오히려 아주 기계적인 단어, 언어의 출력을 담당하는데 그 의미를 단어나 언어의 문장이나 일부로 전환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만들 수 있도록 개념화된 언어로 표현해주는 영역이 이 브로카 영역입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은 출력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과를 보고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다가 만들으신다면 그걸 갖다 먹고 싶다라는 단어로 전환하는 게 이 브로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거죠. 감각이 옵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여러 가지 채성 감각까지 결합돼서 베르니케 영역을 자극을 하면요, 이 베르니케 영역이 브로카 영역을 자극해서 그걸 갖다가 언어로 만들어라, 먹고 싶다라는 발성으로 전환해라 해서 운동 영역을 갖다 자극을 하면 그 운동 영역이 혀와 입술과 후두와 폐와 복부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작용시켜서 발성을 시켜내면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즉 감각이 언어로 입력이 되고요. 언어에서 운동으로 출력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자폐 성향이 아동이요. 언어가 잘 안 될 때 두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언어 발달 과정 중에요. 출력 파트에 위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언어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막 시끄럽게 계속 떠듭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성도 많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제가 이제 외계어라고 얘기를 하는 아들이 있어요. 외계어. 외계어가 되게 많이 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외계어를 많이 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발성이 굉장히 많지만 발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어로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출력 파트에서 조음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하고 싶은 욕구와 의미를 다 하고 있지만 혀가 입술과 후두와 이 발성기관의 콤비네이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조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음장애를 개선시키는 것, 즉 혀를 잘 움직이게 하는 실행장애가 있는가, 출력장애를 개선시키는 이 치료를 갖다 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 물론 이제 언어치료 도움이 되겠지만요.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 한방치료를 한 사람이니까 출력 장애를 개선시키는 한약이 제가 이제 강의에서 2단계 한약이라고 얘기하는데 2단계 한약을 써버리면 이런 경우 급격하게 발화가 만들어집니다. 급격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발성이 없는 애보다 외계어라도 굉장히 많이 하는 애 같은 경우는 무발화를 탈피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2단계 한약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게 에너지 부스팅을 시키는 그러한 영양제들이 발화 능력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아부마콜이 만드는 발화 효과도 이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양제들은 뭐 나중에 소화를 크기를 하기로 하고요. 출력 파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 연상 언어 발화법이요. 근데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언어 발달 아동 중에 입력 파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됩니다. 즉 감각 영역으로부터 베르니케 영역으로 언어화 시켜나가는 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언어를 갖다 발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연상 언어 발화법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언어 시도, 발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발성을 안 하는데 간헐적으로 발음을 하면 완벽한 발음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즉 조음 능력이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아이들인 거거든요. 발화를 하면 발음이 괜찮아요. 근데 발화향 자체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느끼는 감각을 언어 욕구로 전환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감각의 경험으로부터 언어를 연상시키는 이 연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감각으로부터 언어를 연계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연상 과정입니다. 연상 과정.
어떤 감각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연상해내는 거죠. 이 과정은 또 주의 집중력을 갖다 강화시키면 굉장히 또 잘 되는데요. 이게 팁을 마저 드리기 시작하면 제가 한약에서는 출력장애를 넘어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출력장애 같이 개선시키는 치료가 3.5단계 치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 3.5단계 치료로 넘어가면 이게 좀 개선이 참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요법에서는 이 당질 제한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질 제한, 과당까지 제한을 시킬수록 아이의 언어 시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연상 언어 발화법이라는 건 결국 감각과 언어를 갖다 강력하게 연계시키는 연상 능력을 강화시키는 걸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과제는 이런 거죠.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언어 발성을 연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감각을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감각은요, 시각이나 청각인데요. 이게 아이들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아동마다 선호하는 감각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특징도 선호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에 이 발화법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될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감각을 사용했을 때 아이가 그 강력하게 언어 발성을 갖다 반응하는지 역시도 아이마다 다르다는 것을 갖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기초 이론편을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선호하는 감각과 언어 연상을 갖다가 언어 발화 연상을 강력하게 연계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연상 언어 발화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 자폐 아동이나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애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능동 모방이 출현하지 않고요. 지시적인 모방, 즉 시켰을 때만 겨우 발음을 따라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모방을 절대 안 하는 아이들. 두 번째는 발화 시도 자체가 없는 무발화 아동들. 세 번째, 발화량이 절대적으로 좋은데 간헐적으로 발화하면 발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연상 언어 발화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치료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실전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